이번 총선 유권자들에게 결과를 알리기 위한 각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주요 격전지의 경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빗나가면서 유권자들은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KCTV 제주방송은 읍면동 마을별로 상세한 득표율과 10분 단위 득표율을 분석해 제주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는 풍향계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대승을 점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야 캠프 간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흥분도 잠시, 각 후보 캠프의 시선은 곧바로 개표 방송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측이 큰 틀에서 맞았지만 주요 격전지의 경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엎치락뒤치락, 1, 2위 간의 순위가 바뀌는 선거구가 속출한 가운데 본격 시작된 KCTV 제주방송의 개표방송은 제주도민들의 표심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읍면동 마을별 개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타 방송에 비해 가지고 KCTV가 사사에게 동네별로 이제 개표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표가 진행되면서 10분 단위로 후보 간의 득표율 변화를 그래프로 표출해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10시 20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59.1%로 시작해서 점차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반면에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37.6%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출마로 관심을 받았던 인천 계양을 등 전국 주요 격전지의 개표 상황도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좀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제주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와 선거 이후 전개될 정치 지형을 분석한 이슈 토크 방이나 역대 제주 선거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녹여낸 역사 예능 프로그램을 특별 편성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